안녕하십니까.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이 시간은 901 플래너, 90일 동안 나의 꿈과 목표를 이뤄나가는 901 플래너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쓰는 제자와 이 플래너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질의 응답하면서 같이 실습하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배울 학생은 사실 이분도 강사인데요. 그래도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노제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노제이님은 플래너 쓰신 지꽤 됐어요. 몇년 되셨나요? 올해로 5년 차 됩니다. 많은 분들을 지도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도하면서 느꼈던 초보자분들의 고충, 어려움, 의문점들을 좀 질문해 주시면 같이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제이님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플래너와 다이어리의 차이를 물어보셨네요. 이건 어떤 질문인가요? 시중에 플래너도 있고, 보통 다이어리도 많잖아요. 근데 플래너와 다이어리는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이름부터가 다르죠. 이러면서 느끼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플래너 다이어리. 어떤 느낌이 드세요? 플래너는 말 그대로 플랜이니까 계획. 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이어리는 일기니까 뭐 매일매일 쓰는 것에 대한 부분, 현재나 과거에 좀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플래너와 다이어리는 의미상으로만 하면 플래너는 계획을 세우는 어떤 그 미래와 현재를 기록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다이어리는 현재를 기록해서 과거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플래너는 목표와 비전과 조금 어울리고, 다이어리는 일기와 좀 어울린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플래너는 901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이어리가 아니에요. 물론 다이어리라고 불러도 돼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플래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플래너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좀 있고 다이어리는 네. 현재와 과거에 대한 부분이 좀 치우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플래너는 일기의 기능은 좀 약해요. 다이어리의 기능은 좀 약해요. 모든 걸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맞아요. 일기를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문장이 아닌 메모 형식으로 어떤 자기 관리, 또 오늘 하루를 점검, 또 내가 어떤 습관을 했는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라는 섹터별로 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일기 기능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본적인 일기, 수필 형식으로 쓰는 일기는 아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보다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지켜나가고 중간 점검하는 기록의 개념의 플래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쏙 됐습니다, 박사님.